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꼰대 닥터 치과 의사 류성용입니다. 사랑니를 발치 후에 왜 담배를 피면 안 되고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사랑니를 뽑은 후에 언제까지 금주 금연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묻는 애주가, 애연가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니 발치 후에 꼭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은 비단 사랑니 발치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수술이나 다른 구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술의 경우에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니를 발치를 한 후 물려들인 그 꺼지는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은 아주 강한 힘으로 꽉 물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니를 발치한 부위에 꺼지를 끼고 강한 힘으로 이렇게 꽉 물고 있는 것은 압박지혈을 해서 상처 부위의 출혈을 막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박지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니 발치한 부위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꺼지를 뱉어낸 후에도 피가 계속 나온다면 사랑니 발치 부위에 다시 꺼지를 삽입해서 물고 다시 1시간 이상 있는 힘껏 꽉 깨물고 압박지혈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발치를 해왔기 때문에 약간의 피가 배어나오는 정도의 출혈은 사실 정상입니다. 두 번째, 음주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므로 최소한 일주일은 삼가야 합니다. 음주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약간의 감염 요소에도 아주 크게 덧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랑니 발치 부위에 구강 내 정상 세균총들이 병원균으로 감염 활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니 발치 후에는 최소한 일주일은 금주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니 발치 후에 최소한 12시간은 침을 뱉거나 빨대로 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침을 뱉거나 빨대를 빨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들은 모두 음압, 네가티브 프레셔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음압을 발생시키는 행동은 혀우 지혈이 된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해서 재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니 발치 후에 최소한 12시간 동안은 침을 뱉거나 빨대를 빨거나 담배를 피는 이런 음압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사랑니 발치 부위를 10분 간격으로 10분씩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얼음 찜질을 합니다. 사랑니 발치 후에는 48시간 동안은 발치 부위가 정상적으로 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에 이런 부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0분 간격으로 10분 동안 약 24시간 동안은 냉찜질을 계속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시원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에 24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이나 뜨거운 목욕, 사우나는 피해야 됩니다. 격렬하고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 혈압이 상승해서 애써 지혈된 사랑니 부위가 재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는 것은 우리 몸속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사랑니 발치 부위의 지혈을 방해하고 수술 후에 부종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리식염수 등을 이용해서 자주 입안을 세척해야 됩니다. 사랑니 발치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고이지 못하도록 물량치를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 역시 발치한 사랑니 치아들을 중심으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사랑니 발치 주변이 아프다고 세척과 칫솔질을 게을리하면 또 이것이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4시간 동안은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딱딱한 음식도 피하고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된 약은 복용법대로 다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된 약은 사랑니 발치 후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와 사랑니 발치 후에 통증을 제어하기 위한 진통제가 들어있으므로 반드시 처방된 약은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꼰대 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및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